베트남은 정부 주도의 상업은행이 은행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한국 은행들의 경쟁 상대는 다름 아닌 베트남 정부가 다수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들입니다. 뉴스토마토 특별취재팀은 지난 28일 베트남 리딩뱅크인 비에콘뱅크 관계자를 만나 베트남의 금융시장과 현지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의 경쟁력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공강 바로 옆 회전교차로에 위치한 비에콘뱅크 호치민 본부는 1층에 은행 지점을 두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가운데 삼엄한 경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비에콘뱅크를 비롯해 비에틴뱅크, BIDB, 아그리뱅크 등 4대 국유 상업은행은 상당수 민영화를 통해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분이 60%에서 95%에 달합니다. 비에콘뱅크의 한국 담당 데스크인 이용남 수석은 한국 시장에서 성공한 금융 모델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베트남 시장을 개척하기 힘들 것이라 조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가 구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하이도 똑같아요. 1950년부터 2023년이 같이 공존하는 시대인데. 현재 베트남 금융시장도 고금리 여파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최대 과제인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에 따른 충당금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데요. 일부 은행에서는 불법 대출 사고,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베트남 중앙은행은 신용기관 지배구조 관리와 뱅크런 시 조치 및 대응 방안 마련 등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머징 마켓이라는 환상만으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전략이 아닌 베트남 금융시장의 위험과 장애 요소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허지은입니다.